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토론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제게 유유석 선생님을 통해서 그 전달받은 피드백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걸로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주 전이죠. 그때 수업이 끝나고 서강대학원 선생님께서 저희 지난 마지막 수업에서 이야기되었던 바, 즉 뉴턴의 그 수학적인 자연 이해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방하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의 하나가 그 영국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인 타마스 홉스였다 라는 저의 그 강의에 대해서, 아니 그 홉스는 뉴턴보다 더 선배인데, 그 앞서 있는 사람인데, 뉴턴의 그 수학적인 방법을 홉스가 그 모방을 했다는 것은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학을 사용한 자연 이해의 시초는 보통 갈릴레오를 꼽죠. 에드문드 후설의 유작이면서 그의 대표작의 하나인 위기라는 그 저술이 있는데, 거기에서 후설이 자연의 수학화의 선구자로 갈릴레오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1564년에서 1642년까지 그 활동했던 분이고, 뉴턴은 갈릴레오가 사망한 그 다음 해인 1643년부터 1727년까지 활동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물리학자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홉스가 들어갑니다. 홉스는 1588년부터 1679년까지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갈릴레오와 뉴턴의 동시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연세상으로는 갈릴레오, 홉스, 뉴턴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서강대학원생이 하신 지적은 맞습니다. 홉스가 뉴턴을 모방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갈릴레오를 모방했다는 게 더 역사적으로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갈릴레오에 대한 갈릴레오의 공헌은 잠시 생략을 하고 뉴턴을 높이 띄웠던 이유는 갈릴레오의 수학적인 자연 이해를 집대성한 사람이 뉴턴이었기 때문입니다. 뉴턴의 대표작인 그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의 이름에 벌써 그 근대 물리학, 갈릴레오 뉴턴의 물리학이 자연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잘 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릴레오에서 시작해서 뉴턴에 의해서 그 어떤 정점에 이른 자연에 대한 수학적 이해를 그 동시대 학자들, 그 다음에 그 후학들이 계속 모방하면서 우리 시대의 과학주의에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게 이제 정확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홉스의 리바이어든, 홉스의 대표적인 리바이어든도 그 자연에 대한 수학적 이해의 불을 당긴 갈릴레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나온 작품이고, 그러한 어떤 트렌드, 당시의 트렌드는 뉴턴에 의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집대성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고전 역학 하면 뉴턴 패러다임을 상기를 하니까요. 갈릴레오의 어떤 선구적인 작업은 조금 묻히는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난번 수업에서 잠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설명을 했던 것을 지금 시간에 바로 잡습니다. 피드백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한국 철학으로 그 넘어가서 먼저 윤유석 선생님께서 그 이 주제에 대한 멘트를 주시겠습니다. 네, 성천 아카데미 축의 강좌 철학의 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한국 철학입니다.
네, 보통 한국 철학에 대해서 소개하는 강의나 저술들은 일반적으로는 삼국시대의 원효로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의 실학까지의 그 이전 역사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죠.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한국 철학의 주제들은 역사 속의 한국 철학이 아니라 동시대의 한국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승준 교수님의 책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이승준 교수님이 직접 대화하고 논쟁한 국내 철학자들이고 이분들 중에는 김형효 교수님이나 박인훈 교수님처럼 지난 세대 한국 철학계에 중요한 흔적을 남기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현직에서 여전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오늘 대화 내용이 동시대의 한국 철학자들과의 생생한 날카로운 논쟁을 담고 있는 만큼 이번 대화에서도 단순히 한국 철학에 대한 인물 소개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철학적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 또 오늘도 인문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그 발제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 시대 연예인들은 많이 알아도 대학원생조차도 우리나라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철학자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인 걸 보고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생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우리 시대의 철학자는 각각의 대학원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 학교의 철학과 교수님들 그 정도인 걸 보고서 좀 너무 그 놀라운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선학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시대에 만연한 사대주의가 한국 후속 세대에게도 그대로 그 전가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 저로서도 책임이 큽니다. 일단 그 플라톤의 대화편이나 공자의 논어가 예증하고 있듯이 동서를 막론하고 철학은 다 대화를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유도 대화에서 싹트입니다. 골방에서 혼자 하는 오타쿠의 사유가 아니라 아크로폴리스에서 아테네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철학적 사유를 길어낸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의 그 시발점에 해당하는 위대한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동양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그 주제에 거리낌 없이 그 격이 없는 토론을 벌였던 그 공자의 대화편들이 논어라는 부학들이 이제 잘 칼무리해서 낸 고전에 잘 제작되어 있죠. 소크라테스의 대화나 그 공자의 대화 없는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대화는 상대를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인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핵심 키워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이해와 돌아봄, 돌아봄을 보통 고상하게 반성이라고 하죠. 이게 곧 사유입니다. 사유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해와 반성, 이 두 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운동인데 3인칭에 머물러 있던 타자는 대화 상대자가 되면서 2인칭으로 격을 달리해서 사유에 동참하게 됩니다. 대화는 3인칭과 1인칭으로부터 2인칭이라는 새로운 시점을 창출하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대화가 없을 때에는 상대는 그냥 남일 뿐이에요.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3인칭이죠. 그 다음에 나는 나고 1인칭이고요. 아무런 접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장이 열리면서 1인칭인 나와 그냥 그 익명의 타자로 머물렀던 3인칭인 그가 대화 상대자로 들어오면서 2인칭인 당신이 되는 거죠. 대화로 말미암아서 3인칭과 1인칭으로부터 2인칭이라는 새로운 획기적인 사건이 이제 싹 트게 되고요. 저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 사건이라는 게
바로 이 사건을 의미하는 거로 봅니다. 직접적인 만남, 그 다음에 만남을 통한 소통, 이게 존재 사건이죠. 즉 대화의 상대가 꼭 사람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이델거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나 일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로 먼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하죠. 대화로 말미암아서 사유는 더욱 예리하고 풍성해집니다. 자신이 미처 짚어내지 못한 부분을 대화 상대자가 짚어주거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곤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윤유석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질의 토론, 대화를 하면서 발음을 배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답변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저도 배우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만나서 대화하지 않으면 뭐 그 이외에 배움의 장은 따로 없거든요. 사람은 저마다 달리 조건 지어진 유한자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친구들한테 야 너는 왜 맨날 그 타령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맨날 그 타령일 수밖에 없는 게 조건 지어진 유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허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한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저마다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세상을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기가 그토록 어려운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혹은 내가 여러분을 보면 그 한계 이런 게 빤히 드러나 보이죠. 이처럼 대화 상대자의 눈을 통해서 세상과 텍스트를 달리 보게 되는 대리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이해의 경계를 깨뜨려서 변화의 계기를 얻게 되곤 합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인칭적 대화의 한 양상이라고 봅니다. 책을 여는 순간 책의 저자가 여러분에게 직감하는 겁니다. 플라톤이나 칸트나 헤겔, 하이데거가 직접 자기의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말 건네고 있죠. 이만한 혜택이 없습니다. 뭐 우리 시대에 훌륭한 철학자분들이, 사상가분들이 많이 계시다지만 플라톤, 칸트, 헤겔, 하이데거만 하겠습니까? 책을 통해서 그 얻게 되는 이 직대면 대화의 그 배움은 어마어마하죠. 이에 비해서 대화에서 누가 옳고 그런지는 저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고 그런지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일치에 이르지 못해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성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서로의 견해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사안에 대한 시각의 다양성을 깨닫게 되고 즉 아, 저 사람은 같은 사안을 이렇게 보는구나 나는 거기까지는 헤아려 보질 못했네 뭐 여러분도 그런 그 경우 많이 있죠. 근데 누가 옳을까? 이건 그 다음에 따져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그 서로의 견해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점검하게 되고 상대의 견해가 노정하는 장단점을 통해서 사안을 보다 입체적으로 해야 되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 그 마땅한 대화 상대자가 없다면 댁에 돌아가셔서 당장 가족 회의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당면한 사안, 그 각자의 가정에서 그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한번 격이 없는 토론을 열어보세요. 누가 옳고 그런지는 잠깐 가로쳐놓고요.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지붕에서 사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금세 알게 될 겁니다. 아, 내 아들은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전혀 몰랐는데. 그 다음에 뭐 자녀분도 아빠나 엄마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헤아렸구나.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는데. 등등. 이러면서 상대에 대해서 서로
혹은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모르던 걸 알게 되고 또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고 이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대화 아니면 불안한데 논증이나 비판은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이고 그거 역시 대화에 붙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성천 아카데미에서의 대화는 주로 논증이나 비판에 대한 그 대화이죠. 저와 유석 씨와의 철학적인 대화는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반면 대화의 부재나 단절은 이인칭의 부재나 소멸을 야기합니다. 저는 대화가 없는 세상은 모든 불이 다 꺼진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암흑, 어두운. 동물의 삶도 이거보다 나을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사는 분들이 심지어 그 대학교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스스로 그냥 오타쿠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 부정을 하고 자기만의 밀실에 갇혀서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는 서로에 대해서 굳게 잠긴 문이 됩니다. 대화가 없는 상대는 나와 엮일 일 없는 3인칭 타자일 뿐입니다.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했죠. 타자는 지옥이다. 저는 그의 그 말이 저도 제게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이고 얼마나 그 암흑기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타자가 지옥이 되어야 하나요?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할까요? 대화를 한다 해도 그게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면 앞서 살펴본 의미에서의 이인칭적인 대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주변의 대화는 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를 방편으로 사용하는 그런 대화 차고 넘칩니다. 대놓고 그런 그 의도를 이야기하진 않지만 서로가 잘 알죠. 어떤 목적지향적인 대화라는 것은 그런 거는 2인칭 대화로 보기 어렵죠. 하이데거는 그러한 대화를 대화가 아니라 계산이라고 볼 겁니다. 각자 주판을 튀기는 거잖아요. 상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라는 칸트의 가르침은 대화의 2인칭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금의 명언입니다. 상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공자도 논어에서 비슷한 말씀을 폈고 예수도 그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이게 그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타자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가르침이 제가 추구하는 대화의 2인칭 정신의 그 어떤 클라이막스, 종점을 찍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 대학원 시절 수업 중에 박동환 교수님이 이끄는 대화와 토론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선생님께서 워낙 그 낯가림을 하시고 은둔자 생활을 즐기셔서 심지어 사진 한 장 찾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유석 씨도 웹서핑을 하면서 선생님의 캐리커처만 캡처해야 하나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선생님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전해줬을 텐데 근데 선생님께서 그 허락하실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위에 계신 분이 저의 은사인 연세대 철학과의 박동환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2인칭적인 대화와 토론을 매개로 대학원생들과 함께 철학이라는 심해를 탐사하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하고의 그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선생님 연구실에 가서 어떤 어렵지 않은 철학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질문과 저와의 대화에
너무 그 몰입을 하셔서 날이 어두워도 부지는데도 이 불을 안 켜시더라고요.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는 보니까 깜깜해서 선생님이 얼굴도 안 보이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거의 반나절 깊은 그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 찾아온 학생의 철학적인 질문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으신 겁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쉽게도 그 당시의 대화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선생님이 그날 그 뿜으셨던 엄청난 그 포스 그 아우라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는 대학원 수업에서 그 조한 콜코란 교수님에게서 이제 논리학을 배웠는데 이 아래에 계신 선생님이시죠. 그분 역시 2인칭적인 대화 토론을 매개로 대학원생들과 함께 논리학의 또 다른 심혈을 탐사하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도 아주 그 깐깐하고 완벽한 그런 완벽한 철학자이면서 논리학자이셨고 제가 크게 오랫동안 존경을 했죠. 저는 이 두 분의 소크라테스적인 교수법에 매료되었고 대화의 중요성에 눈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읽은 글들에 제 생각을 섞어본 그런 책들을 지어내었는데요. 그것은 3인칭으로 주어진 글과 1인칭인 저 사이에 2인칭적인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인칭적인 텍스트와 1인칭적 생각의 접점에서 양자를 넘어서는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거죠. 저는 동과 서를 가리지 않고 제 관심이 이끄는 글들을 찾아 읽었지만 지금까지 지어낸 저의 책이 중복하고 있는 글의 저자들은 모두 먼 과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다 작고하신 분들이죠. 결국 제가 추구하는 철학은 일종의 유령학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다 돌아가신 유령, 영혼들의 사사를 해온 셈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하고 오늘 토론할 이 책,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에서는 제가 걸어온 철학의 길에서 직접 만나, 제게 직접 영향을 끼친 동시대 분들로 대화 상대자의 범위를 이렇게 딱 그 설정을 했습니다. 유령은 더 이상 그 반대하지 않고요. 살아계신 분들을 모시는 자리를 준비를 해본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20세기와 21세기 한국이라는 지역성과 철학이라는 주제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재미난 시도 아닙니까? 돌아가신 유령분들만 찾아내지 말고 직접 살아계시는 그 훌륭한 학자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학문은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학문의 이념은 니체가 자기 책의 제목으로도 사용했던 즐거운 학문입니다. 저는 우울한 학문, 어두운 학문은 이상하게 제 그 성정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령을 추종하는 일을 잠시 접고 살아계시는 분들과 생생한 대화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 했죠. 그래서 이 책의 대화의 그 얼개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부 현대철학의 지형도에서는 한국 현대철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현대철학의 면모를 조망하는 글들을 통해서 현대철학의 지형도를 그려보았습니다. 뭐 제가 꼭 현대철학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현대의 철학자이니까요. 일장인 동일자의 생애에서는 전통철학에서 현대철학으로의 이행을 동일자에서 타자로의 주제 변환의 관점에서 서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인 한국 현대철학의 지형도에서는 서양 현대철학이 한국에 수용되면서 형성된 한국 현대철학의 지형도를 대륙철학과 영민철학 사이의 대립구도를 중심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인 철학과 사회에서는 분석 철학이 한국에 수용되는 과정과 현황, 한국의 철학의 정체성 문제, 학제 간의 연구와 융합 연구, 역사 철학 등을 주제로 대화를 풀어냈고요. 4장인 철학사의 울타리와 그 너머, 로티와 김상환 교수. 여기서는 대표적인 탈현대 사상가로 국외에서는 이번 학기에도 잠시 거론되었던 리처드 롤티를 그리고 국내에서는 서울대 철학과의 김상환 교수님을 택해서 이분들의 탈현대적 철학사론이 지니는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2부는 고유석과 서영훈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저 위에 계신 분이 고유석 선생님이고 저 아래에 계신 분이 서영훈 선생님입니다. 일단 그 5장 고유섭의 미술철학에서는 고유섭의 저술들에 대한 독해를 통해서 우리 예술사의 철학을 살펴보며 이 과정에서 우리 학계가 전통으로부터 전수받은 문화소들을 그 함축과 한계를 가늠해보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그 우리의 예술사와 우리의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처음으로 눈뜨게 해주신 분이 고유석 선생님입니다. 물론 이분은 예외적으로 제가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인물이었기 때문에요. 물론 그분이 생전에 연세대 모태인 연희전문학교에서 강의하셨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만 처음 접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고유석 선생님이 그냥 동네 아저씨 잘 아는 그 선생님, 은사님 이렇게 친숙하게 처음부터 다가오던데요. 그 이유는 아마 그 고유석 선생님이 태어나서 성장했던 곳이 제가 성장한 인천이어서 그랬던 것 또 아마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서영은의 소설들을 니체의 철학과 견주어가면서 허무주의의 극복이라는 이 시대의 가치에 대한 하나의 시도로 읽어내는 6장 우리는 누구인가 서영은 문학의 철학적 독해에는 서구의 시대정신이 우리 문학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짚어보는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랬다시피 저도 중고등학교 때 한국 문학을 주로 섭렵을 했습니다. 한국 문학을 지금도 아주 사랑하고요. 빼어난 작품이 너무나 많죠. 예를 들어 그 이효석 선생님의 작품 그 뭡니까? 메밀꽃 필모령. 와, 너무 아름다워서 그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시보다 더 아름다워. 그리고 막 눈물이 터져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유미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여하튼 그런 빼어난 한국 문학 작품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 한국 문학을 읽을 때도 철학적인 작품을 찾았었어요. 근데 이상하리만치 우리나라의 그 문학 작품에서는 철학적인 성찰이 거의 안 보이던데요. 제가 과문에서인 탓이겠죠. 어렵사리 찾아낸 분이 바로 서영훈 선생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서영훈 선생님의 작품을 그 접한 다음에 정말 유레카를 외쳤어요. 한국 문학에도 이런 그 철학에 육박하는 작품이 있었구나 하고 꼭 만나봐야지.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직접 만나뵙는 그런 이제 영광스러운 순간을 또 이제 제가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부로 넘어와서는 2부에서는 이제 주로 한국의 그 예술가, 그 다음에 예술사가 대표적인 분으로 서영훈 고유석 선생님을 택했다면 3부의 제목은 김영효와 곽이문인데 뭐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한국 철학자이시죠. 근데 이 두 분의 존함을 놀랍게도 저의 조교였던 철학과 박사가 선생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만큼 그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철학을 그 우리가 대접을 잘 못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그 시인하기에는 좀 부끄럽겠지만 좀 낯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효, 박인원 이 두 분. 일단 7장 김용효의 노장 읽기의 주요 텍스트인 그 김용효 교수님의 노장 사상의 해체적인 독법은 포스트 모던 사상으로 우리 학계에 소개된 해체주의를 동아시아의 대표적 사유의 하나인 노장 사상에 접목시킨 획기적인 저서입니다. 제가 아주 사랑했던 작품이죠. 이 책의 성공에 영향받아 노자에서 데리다까지 라는 책을 위시해서 여러 종의 유사한 연구물들이 출간되기도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동양의 고전 사유가 현대의 철학과 종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 저는 노장에 대한, 여기서 말한 노장은 어르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노자상자의 약자입니다. 노장에 대한 김용효 선생님의 해체적인 독법이 지니는 의의와 문제점을 몇 가지 범주로 대별해서 구체적이고 비판적으로 거론했습니다. 8장인 박인문의 철학세계라는 그 장에서는 그 박인문 교수님의 과활한 사유세계를 탐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주로 오랫동안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한국에 오셔서 포항공대에서 내년에 공직하셨고요. 또 저로서는 아주 운이 좋게도 제가 재직 중인 연세대학에 특별 초빙 교수로 오셔서 한 7년간 공직했습니다. 너무나 그 감사한 꿈만 같은 7년이었죠. 세계는 제 멘토로 그를 통해서 그 흠모하는 분이 바로 저와 같은 연세동산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또 가르침을 주실 수 있다니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의 그 저술은 국문 저술 이외에도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영문으로 쓰인 방대한 분량의 저술들이 있는데 이 영문 저술들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별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국문 저술뿐 아니라 영문 저술들도 그 섭렵해서 그분이 전개하는 논지의 결함과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보완해 나가는 데 주력했죠. 그래서 이 장은 예술과 생태학으로까지 뻗쳐있는 박인문 선생님의 넓은 관심사를 추적하는 학제 간 횡단 연구의 형태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4부 토론과 대화를 여는 9장 토론과 스케치에서는 승계호, 이기상, 이진영, 박영식, 최진덕 교수님 등 그리고 지금 제가 열고 한 대로 그 유석 씨가 다 그 사진을 그분들의 사진을 뽑아왔네요. 맨 왼쪽 분이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거의 평생을 공직하셨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승계호 교수님, 그 다음 분이 그 우리나라의 최고 하이데거 연구자이자 번역자이신 한국외대 철학과 교수님이셨던 이기상 교수님, 그 다음 분이 한국의 대표적인 그 마르크스주의 좌파 이론가이신 이진경 교수님, 그 다음 분이 저의 은사이셨고 연세대학에서 위켄슈타인을 강의하신 박영식 교수님, 그 다음에 끝에 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김형열 교수님과 함께 그 한국철학에 대해서 연구하셨던 최진덕 교수님이신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다 낯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죠. 이처럼 국내외에서 활동해온 대표적인 한국 현대 철학자들의 저술들을 비판적으로 거론해서 이분들이 기여한 한국의 현대 철학의 현황을 조망하고 이들 분야들에 대한 국내외 연구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0장인 대화편에서는 저의 인터뷰와 학생들과의 대화가 담긴 장인데 시대가 철학에 부과하는 사명, 철학의 분명이 기술 문명 시대에 골절을 겪게 되는 과정, 미래의 철학이 나가야 할 방향 등등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들과 결부해서 하나하나 살펴나갔습니다. 전 이것도 아주 소중한 기록으로 간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주도한 그 인터뷰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궁금증과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 우리 자우 녹아나 있습니다.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는 대중서나 교양서가 아니라 학술서를 지향하지만 소수의 해당 전공자들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인문학, 나아가 문학이나 예술과 같은 인접 분야의 고급 독자들에게도 널리 읽히기를 기대합니다. 불통의 전문성만을 고수하다가 고립을 자초해서 위기에 빠진 한국 현대 철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의 하나를 이 책이 보여주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그들만의 리그 싫어합니다. 물론 그 자체의 가치는 인정을 하지만 진리가 철학이 꼭 학자의 전유물이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펼친 사람들이 학자였습니까? 그냥 저작거리에 나타낸 시민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공자가 논어에서 대화를 펼친 제자들이 뭐 탁월한 학자나 교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뭐 탁월한 사람도 있었지만 장사꾼도 있었고 뭐 등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삶의 진리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격이 없는 토론을 그 남긴 겁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없었던 독백의 한국 현대 철학을 학술 광장으로 이끌어서 거기에서 공적인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게 이 책이 의 체제를 대화 중심으로 방향 잡은 주된 연유입니다. 한 학계가 연구 역량을 축적하려면 선대 연구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비판적인 계승이 있어야 마땅하죠. 그렇지 못한 학계는 늘 해외 학술 동향과 같은 외풍에 휩쓸리는 종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학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때 학창시절에 존 듀이에 관심을 가졌는데 선배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존 듀이 한물 갔어. 뭐 왜 그런 걸 봐? 좀 더 업데이트 되는 걸 봐야지. 언제 저 사람인데 그런 걸 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 학문적인 그 수용과 계승에 대해서 큰 그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한국의 대학원생은 철학과 대학원생은 늘 커팅엣지에 그 잘나가는 사람만 연구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잘나가는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유행을 쫓는다는 건데 학문이 유행입니까? 물론 유행도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죠. 동향 정도는 파악을 해야겠지만 거기에 완전히 목을 매달아 가지고 그 흘려다니는 건 이게 노예도도 이 별게 아닌데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니체나 혹은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신채호 선생이 이런 한국의 어떤 노예 도덕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수입된 해외의 학문이 설령 우리나라에서 어떤 성과를 낸다 해도 그게 제대로 평가되거나 계승되지 못한다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뭐 저나 유석 씨가 그 하이데거와 비켄슈타인의 연구에 하고 물을 부었는데 학문 후속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거 다 철진한 철학인데 왜 이렇게 거기에 논의하죠? 좀 더 업데이트된 살아있는 사람들 봐야죠. 이러면 그럼 우리가 한 자국은 뭐가 됩니까?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에서 저는 절실히 요청되는 우리 학문에 대한 정당한 평가 작업을 수행하려 했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선배의 학문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나름의 철학적 비전을 제시하려고 했고요.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이 두 작업이 서로 연결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의 학문에 관심이 없어요. 한국의 철학에 대학원생들조차도 등을 돌립니다. 한국에 뭐 철학이 있겠어? 이 모양이 꼬라지고 이런 어떤 자괴감 이런 게 한국에서의 학문의 성장을 그 스스로 가로막는 족쇄가 되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죠. 이게 노예 비상입니다. 선행 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학문을 개진한다 해도 그게 어떤 학문적 배경에서 잉태된 것인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오류들을 극복해서 우리 철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창의적으로 이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학회에서 이제 학자들하고 교류할 때도 그런 뼈아픈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물론 저에 대한 얘기는 아마 뒤에서 하겠죠.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도 철학자야, 그냥 프랑스 철학 해설가지 뭐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없는 상태에서 막 던집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어리둥절해요. 아니 학자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건가? 프랑스 철학 해설가? 물론 해설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분이 만일 그런 이야기를 동료나 아니면 본인의 대학원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학문을 스스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러한 처사, 평가 이런 게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평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는 해석학자인 윤유석 씨와 공동으로 준비 중인 저서 대화의 해석학과 짝을 이루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대화의 해석학이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책에는 여러분과의 대화도 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윤수민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서 프린트로 물론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대화들 있죠. 그것도 다 그 대화의 해석학 안에 중요한 자료로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가 제가 만나서 교류했던 동시대 철학자와 예술가들에 대한 대화를 줄거리로 하고 있다면 내년에 출간될 예정인 유석 씨와 저의 공동 저술 대화의 해석학은 제가 그동안 지어낸 7권의 책들을 텍스트로 유석 씨와 나누었던 대화를 줄거리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과의 그 즐거운 대화도 여기에 넣을 예정입니다.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에서는 제가 동시대의 철학자와 예술가들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면 앞으로 나올 책 대화의 해석학에서는 역할이 바뀌어서 제가 인터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의 마지막 장에서 제가 이미 인터뷰의 대상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대화의 해석학은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가 그 오늘 우리가 다룰 그 한국 철학, 그 다음에 그것의 모토가 되는 텍스트인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저희 지금 이야기도 포함되면서 또 동시대의 한국 철학자분들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국내 철학계의 어떤 철학계를 관통한 어떤 공통의 화제라든지 철학적인 논쟁 구도에 대한 건데요. 제 생각으로는 철학적인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들 사이에서 공통된 어떤 화제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지만 저로서는 우리나라 철학계 안에 그런 공통의 화제라는 게 있는지를 좀 잘 모르겠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에서 그 현대 철학의 전반적인 동향을 해체되는 동일자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1970년대에 벌어졌던 이규호 교수님과 이영호 교수님 사이의 그 사회과학 방법론 논쟁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의 대륙 철학과 분석 철학 사이의 갈등도 소개를 하셨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조차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좀 너무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는 해체라던가 아니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런 개념들조차도 이 유행이 다소 사그라들었고 또 대륙 철학과 분석 철학 사이의 관계도 예전에는 막 갈등이라도 했지만 이제는 아예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서 갈등조차도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나 하이데거처럼 한 시대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거대한 철학자를 찾기도 또 힘들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철학의 세부 분과 안에서 이루어지는 파편화된 논쟁들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철학계 안에 그러면 공통의 화제라는 게 도대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철학계의 공통의 화제는 현대인이면 누구나 당연하게 되는 그런 화제이기도 한 생존입니다. 철학은 직업으로서의 학문이 되어버렸고요. 이 직업의 현장이 팍팍합니다. 직업을 얻기도 어렵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과로하게 되고요. 누구나 다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이런 한국입니다. 철학자들조차도. 그래서 철학자를 포함해서 현대인은 모두 역사적으로 철학자와 가장 거리가 먼 노동자라는 계급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예언 혹은 꿈이 실현된 걸까요? 만국의 노동자. 모든 사람이 노동자가 되는 시대. 철학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굉장히 재밌는 답변이시네요. 그러니까 철학계의 공통의 화제는 생존이다. 철학적인 화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먹고 살기가 이제 바빠서 철학자들이든 뭐 대학원생이든 교수든 전부 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교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런 대화나 논쟁 자리를 좋아하시고 많이 참석하시는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출판하시는 모든 책들의 뒤편에는 그 책이 출간되기까지 학회에서 있었던 논쟁들, 토론들이 다 수록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국내의 논쟁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저 반가운 사진이 걸려있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요. 맨 왼쪽에 있는 분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람이고 가운데 계신 분이 서울대 철학과의 이명현 교수님이시고요. 한국의 분석 철학을 처음 소개한 1세대 분석 철학자이시죠. 그 오른쪽 옆에 계신 분이 저의 그 선배이자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상환 교수님. 한국의 프랑스 철학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하시죠. 근데 그 철학적 논쟁들을 제가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그 외국에서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학술적인 비판을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서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공개석상에서 야단 맞은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격은 온화해 보여도 일단 글을 쓸 때는 나름대로 그 분석적이고 날카롭게 쓰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필화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럴까 그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땅이 좁잖아요. 좁은 땅에서 서로 이런저런 이면으로 얽혀 있거든요. 또 학자층도 두텁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서 비판이라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들더라고요. 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저 자신도 이게 다른 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가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저의 비판을 너그러이 받아주신 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그 논의하게 될 박임은, 김형유 교수님 이런 학계의 원로분들이셨죠.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네요. 네.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제 욕을 먹으면서 그 겪었던 여러 가지 일화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신 거네. 다음 질문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최근에 참여하신 국내의 철학적인 논쟁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논쟁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저 자신을 잘 보존을 해야 되지 않나요? 망가서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는 참여를 어려운 편입니다. 물론 제가 현실에 타협을 한 건 아니에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는 하얼빈역으로 가는 안중근 의사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얼빈역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는 와중에 골목에서 일장들하고 말다툼을 하거나
영역활동을 한다. 하얼빈에 못 가면 이건 안 되죠. 하얼빈으로 가야 합니다. 안 주면 위선은. 좀 그런 생각으로 그냥 그 요즘에는 논쟁에 대해서 참여를 꺼려운 편인데, 물론 제가 가는 방향에서, 즉 하얼빈역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논쟁보다는 저의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감정적이거나 정파적인 반발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꺼려집니다. 특히 다음번 강좌에서 다루게 될 저의 책 우리 역사의 철학적 장점, 그거가 이제 제가 지피고자 했던 논쟁의 불쏘시개였고, 많이 망설이다가 낸 책이죠. 이런 책을 내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재밌습니다. 하얼빈역으로 가는 것과 서로 양립 가능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 강좌에서 다루게 될 그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 그 책을 내는 과정에서 있었던 논쟁들이 제일 그래도 최근에 참여하신 논쟁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참여하신 게 아니더라도 교수님이 지켜보신 국내의 철학적인 논쟁들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들, 흥미로운 것들로는 어떤 게 있었나요? 뭐 논쟁 다 재밌죠. 남들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외 학자들을 거론할 때는 아주 자유롭게, 또 주로 유령들이니까 돌아가신 분이 자유롭게 이제 딴지를 걸고 뭐 비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다 재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동양 담론의 현실적인 유효성을 주제로 교수신문에서 시작해서 오늘의 동양사상이라는 학술지로 자리를 옮겨서 진행된 지상논쟁, 이걸 제가 꼽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련의 서양철학 전공자들과 동양철학 전공자들이 함께 참여했었는데요. 아,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기획이었죠. 그런데 그 논쟁의 그 마지막 글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동양철학 서투른 논쟁은 적자, 갈 길이 멀다. 저는 이 글의 제목이 우리 학계의 인식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길을 가면 되지, 무슨 대도하는 논쟁이냐, 이런 태도만. 자신의 전공 영역을 넘어선 끝장 토론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오늘의 동양사상에서 이루어졌던 지상 논쟁도 끝장 토론으로 구경을 그런 아쉬운 끝나이었습니다. 항상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끼지만 교수님의 답변을 듣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접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국내의 철학적인 화두가 뭐냐, 가장 이제 널리 통용되는 화두가 뭐였을 때 제가 내심 기대했던 거는 뭐 언어철학이 화두다, 뭐 사회철학이 화두다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살아남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이 화두다 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생존이란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철학자들조차도 이제 학술적인 논의나 토의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지고 토론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축소되고 학자들도 몸을 사려서 자기 전공 분야를 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게 참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묶음들은 또 약간 그 방향이 다른데 고유석과 서영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술 연구, 한국 철학 연구소들과는 달리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 2부는 이제 한국 미술 작품과 문학 작품들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논의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점이 저한테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내용을 읽기에는 교수님의 어떤 자전적인 배경과 예술적인 취향들이 2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수님이 이제 일제강점기 미술사학자 고유섭이 한국의 고대 미술에 대해서 제시한 해석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시면서 한국 민중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적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다라는 그 애니미즘, 그리고 순환적인 시간관과 다층적인 공간론을 주장하는 샤머니즘, 그리고 세속과 천상의 연결을 강조하는
연쇄적 세계관. 이건 창작하신 용어인가요? 연쇄라는 게? 네, 연쇄적 세계관. 규율의 준수와 위반을 종합하고자 하는 모순의 공존,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융섭하고자 하는 풍류도가 이제 한국 민중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지금 특징이라고 교수님 주장하셨죠. 또 그 소설가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과 먼 그대라는 작품을 가지고서도 남성, 여성, 신성으로 상징되는 이게 세 가지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도 고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막 같은 황량한 이 현실을 낙타처럼 꿋꿋하게 걸어가는 태도로 삶과 세계에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교수님의 요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는 그 고유석과 서영은에 대한 교수님의 독해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특별히 저한테는 이제 서영은 소설에 대한 비평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근데 두 인물에 대한 논의가 흔히 철학과에서는 접하기 힘든 종류의 이야기여서 좀 낯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고유석과 서영은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그분들의 사유에는 어떤 특이점들이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술이 철학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철학의 데이터인 삶과 세계에 대해서 철학보다 더 가깝고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철학은 예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 비평가나 문학평론가는 철학자하고 동업자라고 생각합니다. 동업의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방향성, 접근 경로가 이제 다를 뿐이죠. 예술의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주인공의 삶, 그가 던져져 있는 그 주인공이 살았던 시대와 세계 배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철학은 반면에 삶과 세계를 개념적으로 천창패 들어가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주제는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 예술 텍스트나 철학 텍스트에 대한 평론을 하는 예술 비평가, 문학 평론가, 철학자는 저는 동업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론도 꼼꼼히 읽습니다. 얻는 것도 많고요. 고유석 선생은 당시만 하더라도 유모제나 다름없던 우리 미술사에 대해서 최초로 철학이라고 부를 만한 작업을 한 선구자입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안 하니까 대신해서 우리의 예술사를 그 서술하고 저 뭐 세키노 타다시나 그 외 여러 일제 때 일본의 예술사가들이 한국의 예술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한국인으로서는 고유석 선생이 유일무이. 그 다음에 그분의 아쉽게도 요절해서 그 작품들이 많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10권인가 9권에 해당하는 전집이 있죠. 거기에서 다 천재적인 저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영은 선생님의 경우에는 우리 문학에 부족한 그 삶의 부조리나 모순과 같은 철학적인 소재를 소설의 형식으로 펼쳐낸 귀중한 작가입니다. 저는 서영은 선생님에게서 동업자가 아닌 같은 길을 가는 도반 혹은 먼저 간 그 선구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읽는 순간 바로 그런 연대성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꼭 찾아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했죠. 즉, 서영은 선생님은 한국 그 문학에서 찾기 어려운 고도자의 길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분으로서 아주 귀중한 작가로 저는 꼽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전반부를 마치기 전에 그 고도에 대한 영혼이 담긴 그 음악을 한곡 여러분하고 같이 감상할 기회를 갖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3주 전에 저와 함께 그 장자의 소유유를 읽었었죠, 앞부분. 곤이라는 큰 물고기가 봉이라는 큰 새로 변신을 해서 그 바다를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
또 그걸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시베리우스의 교향곡 2번 감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 장자의 곤이 갈매기로 변신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리처드 바크의 그 베스트셀러가 있죠. 거기에서는 이제 갈매기인 조나단 리빙스턴 시거리 구도자의 하나의 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라는 유명한 그 명언을 리처드 바크가 자신의 소설 갈매기의 꿈에 새겨넣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창시절에 그 좋아했던 작품인데 이게 70년대였나요? 영화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살던 부평에 그 영화가 들어왔을 때 달려와서 밤에 그 심야 극장으로 밤에 이제 상영할 때 아마 가격이 좀 싸구나 그랬죠. 친구하고 같이 완전 몰입해서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보다 더 유명한 게 사실은 그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오늘 감상할 그 닐 다이아몬드의 B라는 제목 자체가 철학적이죠. B. 우리가 아는 비동사의 비입니다. 존재 혹은 존재함. 그래서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의 그 흐르는 철학을 잘 집약한 아름다운 가사와 또 닐 다이아몬드의 천재적인 그 음악 성취가 잘 어우러진 그래미상에 빛나는 명곡입니다. 약 6분 정도 소요될 텐데 이 곡을 듣고 또 15분 쉰 다음에 2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시겠어요? 네.